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인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당시 술 맡은 관원장이라면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장격입니다. 얼마나 권세와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에스라가 17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2차로 귀환을 해가지고 영성으로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떠났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기대가 가득 찼습니다. 에스라 제사장이 가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했지만 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성벽이 무너져서 성문이 불타서 그 함께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경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밤잠 이루지 않고 최선을 다했는데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경제가 무너지고 정치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서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 속에 서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지만 늘 고국 땅의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그 땅이 부흥해야 되고 그 땅에 놀라운 영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느헤미야의 마음 속에 충격적인 소문들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이런 슬픔의 소식을 만났을 때 기슬 르월이라는 것은 9월달이고 니산월은 1월달입니다. 그러니 9월달에서 1월달까지 4개월의 시간을 그는 그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계속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 신명기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비전이 무엇이고 예루살렘 가운데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그는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4개월의 긴 시간 동안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훼파된 성벽의 소식을 듣고 안타깝다, 왜 그랬을까 여기에 머물지 않고 바로 훼파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결단을 가지게 되면서 그는 구체적인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다 하면 믿고 기다리면 된다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 후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일을 위하여 구체적인 준비가 있어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믿음의 귀한 준비를 많이 함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성벽을 잘 세워나갈 수 있을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개월의 긴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왕이 잔치를 배설하기 시작합니다. 잔치를 배설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왕에게 잔을 탁 올려드리고 그 잔을 마심으로 잔치가 시작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아주 긴장된 시간이요 그 시간은 아주 살벌한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때를 인식하고 느헤미야는 왕에게 나아갔는데 그 얼굴이 수심이 가득 찬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이 말합니다. 아니 너는 병이 없는데 왜 너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은 단순한 의미인 것 같지만 그 말의 의미는 너 혹시 구태타를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니냐, 독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과
상이한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아멘.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의 수심이 가득한 일로 위험한 상황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한 상황을 통하여 결정적인 기회를 느헤미야에게 허락하게 되면서 왕이 4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아멘. 왕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 말 한마디 듣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4개월의 긴 시간 동안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4개월의 긴 시간 동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1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달라고 느헤미야는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여 왕께 나아갔는데 왕이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기회를 붙잡으라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기회를 붙잡으라는 것인데 예배의 시간이 왔을 때 예배하는 기회를 붙잡으라.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때 헌신을 붙잡으라. 선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때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왕이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라는 말씀 가운데는 오늘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순간이 그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4절에 보니까요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목숨을 건 자리에서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묵도하다라는 것은 팔랄이라는 뜻인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다. 왕이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를 보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는 아주 짧은 기도, 왕이 눈치채지 않는 기도를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묵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저 왕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가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잃어버리면 성도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4개월의 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고향 땅 예루살렘이 성벽이 불타고 성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4개월의 긴 시간 동안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그는 구체적으로 왕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어떻게 이 성전을 재건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게 되었고 그 타이밍이 바로 지금의 타이밍으로 딱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얼마나 기다렸던 시간입니까? 그 시간 가운데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언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가? 먼저
기도할 때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네, 먼저 기도해야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없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만 하면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준비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4개월의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느헤미야가 왕에게 대답을 얻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오늘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잘 준비했는지를 보십시오.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왕이시여, 저는 고향 땅 예루살렘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겠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왜요? 1차 귀환 때 스룹바벨이 성벽과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귀환을 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귀환해가지고 성벽을 짓고 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왕에게 투서를 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왕에게 왕의 말을 거역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성벽을 짓습니다 라고 투서를 해가지고 왕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왕이 바로 지금의 왕입니다. 그러니 성읍을 짓겠다 그러면 언제가 생각나요? 스룹바벨이 행한 일이 기억나기 때문에 왕이 탁 중단을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성읍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도 유대 땅처럼 또 우리 대한민국처럼 묘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묘실이 성읍이 온전하지 못해서 훼손되고 있으니 그것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참 지혜로운 대답을 행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목숨을 건 행동 가운데 오늘 느헤미야는 담대히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업 가운데 있어서 계약을 맺습니까? 취업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까? 결혼을 위해서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날에는 중요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중요한 순간에는 중요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특별한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특별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묵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왕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왕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왕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먼저 기도하면서 자신이 준비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을 때 드디어 왕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6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자, 보십시오. 왕의 마음이 움직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왕의 마음이 움직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도저히 열리지 않는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부모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변하지 않는 자녀들의 마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역사의 현장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왕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기다리면 되겠느냐 했을 때 답이 나오겠습니까? 글쎄요. 이렇게 나오겠죠. 기도는 했지만 준비가 없으면, 구체적인 준비를 이루기 위하여 준비를 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 얼마나 걸리겠느냐 했을 때 느헤미야는 기한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구체적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7절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각 성읍을 통과해야 될 것인데 그 성읍의 총독들이 우리를 막지 않도록 통행 자유권을 주십시오, 여권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권을 주십시오. 8절에는 왕의 살림 감독에게 말씀해서 대들보로 쓸 수 있는 나무를 얼마든지 공급하겠다라는 왕의 허락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또한 왕의 허락으로 우리가 가게 될 때 왕의 군대도 주시고 마병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구체적인 기도를, 구체적인 요청을 하고 있는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에스라가 귀환할 때 왕에게 나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주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장애물이 많거든요. 그러니 에스라는 왕에게 가서 마병을 요청해야 되는데 마병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에스라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제사장이었지만 실적인 준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많았는데 오늘 느헤미야는 실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까지 철저히 준비해서 이 일을 할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이 일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고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여 준비했기 때문에 왕이 내가 무엇을 도와주기를 원하고 언제 올 것이냐 했을 때 철저하게 그 일을 대답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오늘 우리의 형통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먼저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의 삶의 형통한 비결, 먼저 기도하고 준비해야 한다. 준비하는 것은요, 철저히 준비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철저히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가장 중요한 도움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통하여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드디어 도착했는데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아멘.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사흘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지를 알려주지 않고 동쪽 문으로 나가서 분문까지 다니면서 얼마나 처참하게 이 성이 무너졌는지를 소문으로 듣고 생각하지 않고 철저히 그곳을 현장 방문해가지고 얼마나 훼파되었고 어떤 사실인지를 정확하게 자신의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확신된 일에 믿음으로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아멘. 자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 먼저 기도하고 준비된 사람이 믿음으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동기부여.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읍이 다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성문이 불타서 도무지 예루살렘에 살려는 사람들이 없어서 지역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는데 지역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살아서 이득권들을 취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은 일반 사람들은 그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한 거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습니다. 성벽이 불탔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질 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성벽이 무너져도 가정이 무너져도 사업이 무너져도 이 땅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와도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어려움과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어려워지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오면 여러분 우리가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간구하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데 아버지 이 땅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예배의 신령함이 사라지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무너지면 무너지나 보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우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페르시아에서 느헤미야까지 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군사와 군대를 동원하면서까지 자재와 모든 것을 동원하면서까지 느헤미야를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비된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가 가서 막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생각하는 상황보다 훨씬 어려움의 상황이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낙심하겠죠. 오, 내가 오긴 왔는데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고 철저히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확신이 생깁니다. 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다.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성도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의 성읍을 건축하자. 그리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들의 마음속에 예국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경험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도우신 손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었으며 왕이 내게 어떤 말을 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였으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었는지를 그들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뜨거움을 부릴 듯이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만나면 믿음의 불이 붙는 사람이 여러분입니까? 나를 만났을 때 믿음이 꺼져가게 말하는 사람이 우리의 모습인지를 돌아보세요.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졌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뜨거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기쁘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성전을 복원해야 한다라는 뜨거움을 그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의 눈빛이 반짝반짝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일어나서 우리가 건축하자. 우리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에 힘을 모으자라고 말하며 동역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침체된 가정을 보고 침체된 교회와 기업을 보고 이 나라 이 땅을 보면서 성도들은 믿음의 가능성을 봐야, 믿음의 가능성을 보고 그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는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해야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먼저 철저히 준비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동역자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할 동역자들이 있을 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동역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느헤미야를 보면서 저는 뜨거움이 생기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느헤미야는 똑같은 환경을 보면서 모두가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성벽이 무너졌는데도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망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절망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똑같은 환경을 보았지만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여서 왕이 이렇게 마음이 변하여 나를 도와주었다고 말을 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동기부여가 있어요. 뜨거운 믿음으로 동기부여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관계로 사회가 참으로 어둡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생각할 때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서 있습니까? 저 자식을 봐도, 이 자식을 봐도, 남편을 봐도, 아내를 봐도 소망이 없습니까?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하니까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준비된 실력이 있으니까 그 문을 열어가는 힘을 가지면서 우리가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손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줍니다라고 동원하여 말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벅차 뜨거움으로 우리 한번 해봅시다라고 말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20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함께 해보자라고 동원되어 나오는 사람들에게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하게 만드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만드신다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을 보면서 가장인 나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 중직자인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보게 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네, 여기 몇 분 계신데 좀 크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내 눈에 볼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하고 준비하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면 예배로 대면하여 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의 현장에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손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기도하여 준비할 때 영의 눈이 열리고 우리 입술로 그들에게 형통을 말하고 축복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요 대적자는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기도하고 왔는데 대적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했지만 반드시 장애물은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장애물을 만났기 때문에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정말 왕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손길 덕분에 예루살렘에 잘 도착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우리가 힘을 합하여 성전을 짓자, 성벽을 세우자라는 동기부여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대적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대적자는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락과, 도비야는 늘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무기력한 백성이야 라고 도비야는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는 대표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기웃기웃하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막 흔들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그들에게 선언하기를, 어떻게 선언하느냐, 20절 후반절에 보면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골디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대적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선언해버리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어떤 기업도 만날 수 없다, 왜, 너희들은 이방인이니까 너희들은 결코 어떤 하나님의 성전에는 너희들이 얻을 것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형통을 외치는 단호함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서 반대를 이겨나가는 단호한 결단도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당면한 어려움의 순간순간들을, 이 나라 이 땅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의 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 많은 어려움들은 막연하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역사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일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여 준비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믿음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네, 우리 몇 분 안 되지만 좀 서로를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느헤미야는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백성들은 아무도 가능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준비의 사람 느헤미야는 눈을 열어 똑같은 현장을 봤는데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벽이 세워져서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광경을 눈으로 목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의 믿음의 눈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 에덴 교회가 다시 힘을 얻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의 믿음의 눈을 사용하여서 이 나라 이 땅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경제와 정치를 회복하는 순간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성공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에덴교회를 성공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에덴교회를 형통하게 만드십니다라는 서로의 다짐과 격려와 위로가 그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